안녕하세요. 오늘은 네, 추억의 노래로 네, 시작을 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다원입니다. 제가 댓글을 읽어야 돼서 살짝 이렇게 오른쪽으로 갈게요. 이렇게 가면 제가 좀 보기가 힘들어서 안녕. 반가워요. 다원이에요. 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뭐, 저희 며칠 전에 보긴 했었지만, 그래도. 야, 어쨌든 반가워요. 네, 오디션 개최하겠습니다. 뭐, 없으실 수도 있겠지만, 네, 혹시나, 네, 저희 엔터에 들어오시고 싶으신 분들은, 네, 가수 되고 싶어요, 여러분? 가수가 되고 싶니? 사실 뭐 별거 없습니다. 네, 그래도 여러분 뭘 해야 통과죠? 아, 별거 없습니다. 저희는 그냥 저를 웃기면 됩니다. 이 글로, 글 하나로 사람을 웃기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네, 웃겨주십시오. 자, 갑니다. 매니저 할래요. 매니지먼트는 이제 네, 지금은 채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티오가 남지 않네요. 미안합니다. 36살인데 아, 네, 가능합니다. 저희 회사는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네, 꿈에는 나이 제한이 없기 때문이죠. 네. 대표 자리 티오 없어요? 네, 대표는 제가 대표인데, 네, 티오는 아직 없습니다. 저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하실 수 있게 예비 정도는 띄워드릴 수 있습니다. 원래 웃기라고 하면 잘 못 웃겨.
그러니까 네 채용 과정 중에 있는 겁니다 이게. 네. 누가 보면 중대 발표하는 줄 중대 발표죠. 오빠 나 개소리 진짜 잘 내는데 진짜 겁나 똑같아. 이런 개인기도 받아주나? 네, 글로 표현하실 수 있으시면 네, 뭐든 다 받습니다. 방금 웃긴 네, 댓글이 하나 재밌는 댓글이 있었는데 읽을 순 없을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웃으면 제가 뒷감당을 할 테니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양심적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네,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거 있어요. 되게 뻘한 게 웃겨요. 뭔지 아시죠? 네, 좀 위험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어쨌든 웃진 않았고 회색 추리링님 난 개소리는 월요일에만 내는데 네 사실 아까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막상 해보니까 별거 아닌데 웃기네요. 네 네 댓글이 지금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네 오케이 좋습니다. 준비하고 있어요. 뻔하지 않은 그러나 펀한 절 뽑아주시죠. 펀치라인 좋았습니다. 하지만 네 저희는 채용하지 않겠습니다. 댓글이 한 번에 팍 올라갔다가 멈췄다가 팍 올라갔다가 멈췄다 이러네요. 근처 엔터에서 나왔어요. 비밀 풀게요. 취직시켜 주세요. 먼저 받고 네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댓글이 재밌다. 보는 재미가 있다. 아 생각보다 안 나오는데요 지금. 아까 그 월요일 네 그분이 지금 제일 웃기고 네 좀 위험했어요. 인성 씨 사랑해. 와왕 그르릉 으르릉 왈왈 오 으르릉 왈 와왕 으르릉 왈왈 그르릉 왈왈. 야 이게 제가 사실 이렇게 읽어서 그렇지 막상 이걸 딱 첫눈에 보는 순간 좀 위험합니다. 좋았습니다. 웃은 거 아니에요. 순간 이빨 보여야 돼요 여러분. 전 그냥 관전할게요. 네, 관전하셔도 좋습니다. 네, 같이 즐겨주세요. 아, 니가 따라했으니까 더 웃겨라고 하셨는데, 일단, 읽어야죠. 같이 즐기면 좋으니까요. 아, 아쉽습니다. 이런 거. 이상 역시 쾌변하세요. 이런 건 별로 안 웃겨요. 네. 좋습니다. 원래 남이 웃는 거 보면 웃기지 않나? 아 그쵸. 그게 좀 힘들어요. 네 맞아요. 옆에서 누가 웃으면 참기 힘들어요. 근데 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
오늘 딱 그 V의 폰이 여기 담겨 있어요. 그래서 썸네일을 뭘로 할까 하다가 그냥 이걸 찍어서 올린 건데, 하는 김에 네 적극적으로 이 썸네일과 관련된 컨텐츠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 하루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와중에 뭐 소통도 할 거니까 네 좋습니다. 사실 이게 되게 힘들어요 여러분. 네. 핸드폰이 왜 여기 들어가 있냐고요?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네,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점, 여기에 저기 들어가 있습니다. 아, 좀 위험했어요. 진짜 조금 위험했어요. 이거 뭐 제 개인적인 취향인데, 네 방금 낸시라고 네, 외국 분이신가 봐요. 근데 이분이 한글로 외국 사람 가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이런 게 왜 이렇게 웃기지? 아, 이런 게 왜 이렇게 웃기지? 아, 이런 게 왜 이렇게 웃기지? 아, 이렇게 기대를 안 하고 있다가 확확 들어온다니까, 이게? 저는, 아, 저는 웃겨요. 이런 게 너무 웃긴데, 나는? 참느라 좀 힘들었는데? 안 웃겨요? 웃긴 사람 있죠? 여러분 이런 거. 아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해서 말하면 안 웃겨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같이 보고 있으면 사실 제가 어느 정도 예상한 댓글들이 막 올라와요. 근데 그러다 갑자기 저런 게 영어로 막 Nancy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외국 사람 가능? 이러면은 웃기다니까 여러분. 아닌가? 내가 약간 특이한 건가? 저는 좀 근데 좀 약간 좀 마이너한 편이에요. 네. 제 웃음 코드는 메이저는 아닙니다. 네, 여러분. 헛개수 마시는 이유는 회사 냉장고에 지금 마실 만한 게 이거밖에 없어서. 아니에요. 저는 오늘 안 웃는 게 목표예요. 최대한. 아, 이게 나만 웃긴 거구나. 뭐 웃기신 분들도 있으시겠지. 연균이 뛰는 거 상상이라고 하셨는데, 연균이가 저는 뛰는 걸 눈앞에서 봐야 저는 좀 웃긴 편이에요. 네. 에 나만 웃긴 게 아니라니까. 어 추워. 오늘 뭐 하셨어요 여러분? 중간중간에 네 소통 좀 해볼까요 우리? 전 어떤 거 보면 제일 웃기냐고요? 저는 뭐 저는 근데 평소에는 그렇게 막 웃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아요? 이게 일상 눈썹 문신 아니고요.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솔직히 일상에서 그렇게 크게 웃을 일이 많이 없어요, 여러분. 그죠? 이게 뭐야? 이게 뭔가 그런 작품 같은 건가 보다. 바뀌었네. 이게? 이게 몽골에 계신 여성분들이 자립 지원 센터에서 수작업으로 직접 만드신 핸드메이드 슬리퍼랑 몽골 가축 다섯 종 인형이에요. 네.
치킨이야 피자야? 저는 근데 피자는 잘 안 먹어요. 왜냐면 피자는 혼자서 먹으면 분명히 남잖아요. 근데 치킨은 맛있는 부위만 먹으면 혼자 먹을 수 있어요. 참 예쁜 쓸모없는 물건이구나 하셨는데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이게 또 힘들게 만드신 건데 말하시면 안 됩니다. 피자도 맛있는 부위만 드세요. 피자는 근데 맛없는 부위가 없지 않나? 피자는 맛없는 부위가 없잖아요. 난 끝에도 맛있는데 끝에 맛있어요. 너는 귀걸이 하는 것을 좋아하니? 귀걸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귀걸이는 좀 저랑 안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귀걸이랑 그 반지 같은 거 잘 안 껴요. 손이 좀 못생겨서 반지 잘 안 낍니다. 짧아요 손이 좀. 그나마 좀 끼는 액세서리는 뭐 시계? 팔찌? 정도? 근데 팔찌도 잘 안 끼는 것 같긴 한데 코찌 하자. 코찌는 제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거 아파요 너무. 자기 끝나라는데 우리 언제 볼까? 아 이게 진짜 저도 너무 마음이 아픈데 아 뭔가 자기분들이 좀 이렇게 좀 최대한 피해를 안 입게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 이게 사실 스케줄도 그렇고 아 좀 이게 잘 해줘가지고 최대한 좀 잘 만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저도 진짜 너무 안타까워요. 진짜 그거 너무 속상하고 막 소름 돋아요. 저도 지금 말하면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미안합니다 여러분. 아 정말 커버곡도 예, 너무 하고 싶은데 정말 진심으로 너무 하고 싶은데 하... 아무튼 뭐 미안합니다. 하여튼 뭐 여러 가지로 콜라카오 때 네스퀴 때 마일로. 지금 마일로를 안 먹어봤는데 유명한 건 알고 있어요. 마일로도 한번 먹어보고 결정하도록 할게요. 아 오늘 체육 좀 힘들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제 텐션이 너무 좋기 때문에 오늘은 좀 약간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마일로는 안 달아요? 어 저는 그럼 약간 좀 감점인데 저는 단계 좋은데 댓글 딜레이 안 되나 보네. 잘 읽으셨다면 딜레이가 안 되는 거죠. 기선제압 잘하는 방법. 웃기게요 아니면 진지하게? 웃기게 진지하게 선택하세요. 선택하세요. 선택하세요 여러분. 웃기게 아니면 진지하게. 개그도 타이밍 맞아요. 선택하세요. 진지하게? 진지하게 좀 재미없어요. 둘 다 너무. 둘 다 너무 한 개만 정해요. 일단 진지하게가 많으니까 그래도 진지하게 한번 해볼게요. 진지하게는 더 예의 바르게 하면 돼요. 네. 팩트. 아마 회사 다니시는 분들이나 좀 오래 사회에 찌르신 분들은 이해하실 겁니다. 더 예의 있게 하면 돼요.
같이 불같이 하거나 똥군기 잡으면 똑같은 사람 되거나 더 바보 됩니다. 더 예의 바르게. 예. 앞에서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예. 그럼 돼요. 진짜 노잼. 맞아요. 노잼이지만. 예. 그래요. 진짜. 더 예의 바르게. 그렇다고 너무 내가 지금 예의 바르게 하고 있어. 깍듯하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럼 더, 무슨 뭐 지금 나 매기는 거야? 어? 상혁씨, 지금 나를 나랑 뭐 해보자는 건가? 어? 상혁씨가 요즘에 뭐 회사에서 뭐 지세상이야? 어? 약간 이렇게 나옵니다. 너무 또 그렇게 또 가면 안 돼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호구되던데. 아니에요. 길게 보면 그렇지 않아요. 절대. 네. 그 완전 꼰대네. 글을 맞아요. 근데 그 세상에 뭐 다 나 같은 나랑 생각이 다 맞을 수는 없으니까. 네. 뭐야? 아 뭐야 이거 지금 상혁 씨가 아마 지금 오늘따라 뭐 지금 뭐 나랑 해보자는 건가 지금 뭐? 어? 에? 상혁 씨. 다른 데 취직하기로 했어? 근데 태도가 왜 이러지? 어? 내가 보기에는 상혁씨 지금 정신이 나간 것 같아. 아까 이렇게 너무 독하면 안 돼. 내가 뭐 지금 저 탕비실에서 뭐 지금 한판 해보자는 거야? 어? 상혁씨가 뭐 지금 뭐 싸움을 좀 하나? 어? 싸움을 좀 했었나? 내가 궁금해서 그래. 아, 이렇게 봐. 그리고 뭐 웃기게 뭐 없어. 주먹에 힘을 빡 쥐고! 표정을 딱. 아, 선배님. 아, 지금 좀 너무 하신 것 같은데. 이거 선배님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 이제 이런 거 안 합니다. 신부로 만나세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진지하게 이건 아니고 웃기게. 저도 멍청 깔아주면 못해요 여러분. 네, 좀 부끄럽네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방금이 웃기게 같다고? 감성 노래죠. 이거 한 번씩 해봤다 손. 이거 해본 사람. 이거 해본 사람 손. 아스케 마치 스금도스. 아 추워. 왜 이렇게 춥지? 아 이거 웃은 건가? 잠깐만 어딨어? 아 너무 빨라 댓글. 아 뭐 있었는데? 아우 잠깐만. 이당혁에게 과몰입님. 아나스키가 뭔지 너무 궁금해. 알려줄 수 있어? 아 이분 아 저분 웃긴데?
아, 너무, 오늘 너무 근데 바보 같다. 아. 아, 저분, 네,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근데 뭐가 있을까? 아, 나 저런 게 너무 웃기다니까. 저런 게왜 이렇게 웃기지? 아, 두 번은 실수 없습니다. 아, 저분 정말, 네. 뭐, 일단, 네, 카페에 뭐 남겨보세요, 여러분. 남길 수 있으면. 네, 그거 확인해서. 뭐라도 보내드릴게요. 별거 아닌 거. 이거. 보내드릴게요. 남겨주세요. 아나스킨은 이제 저의 거죠. 저의 이제 약간. 제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는 저만의 약간 원동력? 예. 네. 이다원이 뭐 하는 스키야? 강찬이 복숭아님. 전혀, 네, 웃기지 않았습니다. 아쉽습니다. 다음 기회에. 아, 네, 주소 찍어주세요. 그 인증을 해야 돼요. 근데 뭐 어떻게 방법을 해야 되지? 하여튼 남겨주세요. 카페에. 좋았습니다. 원동력? 뻔한 답이네. 살짝 위험했어요. 네. 래퍼가 크크크 막제 앞에 하는 거. 근데 래퍼들은 제 앞에 안 합니다. 아, 이런 거좀 아쉽습니다. 아나스키, 모르스키, 먼데스키. 죄송합니다. 아. 웃음 포인트. 저만의 웃음 포인트가 있는데, 그걸 내가 모르겠네. 근데 안 웃겨요? 이나 너무 웃긴데? 저게 진지하게 저렇게 물어보는 게 너무 웃겨. JYP 말고 FNC로 해주세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옛날에. 팡팔에 들어보면 아 위험했습니다. 정말 위험했습니다. 답 어딨냐? 여기 있나? 어디 있어? 밥 마이 무거라님께서 밭고 스왈로그 스키. 아 정말 위험했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생각지도 못할 때 훅훅 들어오는 여러분들의 그런 덜입력, 네, 정말 높이 사고 있습니다. 뭐 얘기할랬지? 하여튼, 네. 이야, 아, 맞아요. 팡팔에 보면 앞에 그런 게 있어요. 그처럼, 뭐라 해야 될까요? 시그니처 사운드로 하나? 뭐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그 SF9을 어떤 그게 전은 아니거든요, 일단. 제가 알기로는 우리는 아닌데 앞에 SF9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같이 한번 들어볼까요? 나 이거 듣고 좀만 이따 가야겠다. 그럼 저 너무 추워요. 감기 걸릴 것 같아. 보세요. 이제 나온다. 나와, 이제. 그죠. 근데 이거 우리 아니에요. 난 아니에요, 어쨌든. 저는 아닌데, 누군지 모르겠네. 맘마미아도 있다고요? 아니, 나도 모르는 건데. 이것도 누구지? 아 근데 팡팔에는 확실히 아니에요. 팡팔에는 내가 알기로는 어쨌든 난 아니에요. 그 신기하죠? 우리도 이런 게 있어요. 우리도 이제 굿가이 할 때. 이런 거 하나 하면 멋있게. 너무 추워. 어쨌든 오늘의 여러분 오늘의 아 정말 그분 한분
정말 그분께 정말 그럼 채용 예 오늘 했습니다. 정말 그분 정말 높이 사겠습니다. 그분께 노래 하나 바치고 저는 이만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6만 분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6만 분이 채용에 임해주신 결과 입사 지원 결과 채용은 단 한 분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차피 해도 해도 안 돼 쟤도 걔도 해도 안돼 변해 나무